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전래동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저승에 있는 곶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을 원님이 저승 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원님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너무도 원통했지. 제발 저를 이승으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원님을 딱하게 여겨 저승사자에게 도로 이승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바쁜 나를 헛고생 시키다니. 저승사자는 화를 내며 쌀 300석을 내놓으면 이승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 지금 제겐 쌀이라곤 한 톨도 없는데 어쩌지요?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방법을 물었어.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곶간 하나씩을 갖고 있다네. 저승사자가 대답했어. 곶간이요? 그래, 이승에서 덕을 쌓을 때마다 저승의 곶간이 차게 되어 있지.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제 곶간에 가보았어. 고래 원님이란 자가 곶간에 집한 단뿐이라니. 저승사자의 불호령에 놀란 원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 방법이 있긴 하네.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곶간에서 쌀 300석을 빌리게. 덕진 아가씨의 곶간에는 쌀 가마니가 그득 쌓여 있었어.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꼭 빚을 갚아야 해. 그렇게 해서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 아가씨를 찾았어. 덕진 아가씨는 홀 어머니와 마을 어귀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지. 원님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주막을 찾아갔어. 차려온 음식을 먹고 난 원님은 값을 치르려 물었지. 6푼입니다. 왜 이렇게 싸게 봤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수는 없지요. 다음 날 원님은 주막을 찾아가 돈 열량을 빌려달라고 했어.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내주었지. 낯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원님은 물었어. 사정이 있어 꾸는 것을 어찌 모른 척합니까?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갚으세요. 덕진 아가씨는 선선히 대답했어. 이튿날 원님은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았어.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원님을 맞이했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려고 왔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쌀 300석을 팔아 마을 앞을 가로지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불렀다고 해. 벽시 한 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 부자 영감은 세 아들을 장가 보내 며느리가 세 명이 있었어. 부자 영감은 세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어. 큰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는 덤벙대고, 셋째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줘야 하나 걱정이 컸어. 그때 그럴듯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지. 그래, 벽시 한 톨씩을 주어 재주를 시험한 뒤에 곳간 열쇠를 줄 사람을 골라야겠군.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에게 벽시 한 톨씩을 주며 말했어.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첫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던져버리고 말았지. 둘째 며느리는 받은 벽시를 한 입에 먹어버렸어.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벽시를 받았어. 무슨 뜻으로 이걸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한참 궁리한 끝에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지. 아, 이 벽시 한 톨로 재산을 불려보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실을 매단 나뭇가지로 소쿠리를 받쳐 놓은 다음 벽시 한 톨을 놓아두었어. 잠시 뒤에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들었지. 셋째 며느리는 잽싸게 실을 당겨 참새를 잡았어. 장날이 되자 셋째 며느리가 참새를 병아리와 바꿔왔어. 병아리는 머지않아 암탉이 되었지. 어미 닭이 된 암탉은 알을 낳아 병아리가 태어났어. 며느리가 이번에는 암탉을 장에 대다 팔아 토실토실 새끼 돼지를 사왔어.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미 돼지가 되었어. 어미 돼지는 해마다 새끼 돼지를 낳았지.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판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 어미가 된 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고 말이야.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렀어.
내가 준 벽시한 돌을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어. 저는 그냥 먹었는걸요. 둘째 며느리도 대답했지. 부자 영감은 두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어. 막내야, 너는 벽시 한 돌을 어떻게 했느냐? 부자 영감이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어. 아버님, 벽시 한 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며느리를 따라간 곳에 너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지. 우리 집 곳간 열쇠는 셋째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기특한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단다. 3년 고개. 옛날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고개 하나를 넘게 되었어. 3년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였지.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넘어질 새라 조심조심 고갯길을 걸었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어이쿠!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앞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지. 고개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 다친 곳이 없는데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 한숨을 푹 내쉬었어. 큰일 났구나.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네.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 이를 어쩌나. 앞으로 겨우 3년밖에 못 산다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 걱정이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어. 영감,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보구려.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 약을 먹으면 무엇하나? 3년밖에 못 살 텐데. 할머니와 손자는 깜짝 놀랐어. 3년밖에 못 산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소.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 아이고, 이제 어찌하면 좋아요. 3년 뒤에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나섰어. 에이, 할아버지,
오히려 잘된 일인데요. 뭐라고?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자를 돌아보았어.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데 잘된 일이라니. 그러자 손자가 웃으며 말했어. 좋은 방법이 있어요. 3년 고개에 가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 이런 고얀 놈, 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게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했으니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아니에요? 손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어. 그래, 내 말이 맞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 할아버지는 곧바로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 첫째도 둘째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셋째만은 전혀 달랐어.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지. 반쪽이는 삼형제 가운데 힘이 제일 세었어. 힘이 세면 무얼해? 반쪽이인걸. 형 둘은 반쪽이를 볼 때마다 흉을 보았지.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어느 날 반쪽이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고 소나 돼지를 물어갔지. 걱정이 된 마을 사또는 호랑이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곳곳에 붙였어. 하지만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 그깟 호랑이 내가 잡아오지. 방을 본 첫째가 나섰어. 첫째는 종일 산을 헤매다 밤이 되어 산속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 외딴 집 주인은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었지. 노인은 첫째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어. 눈앞에 나타나면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겁니다. 첫째는 큰 소리를 쳤지. 이튿날 첫째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고얀 놈, 감히 날 잡겠다고? 외딴 집 노인이 코웃음을 쳤어.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거야. 며칠이 지나도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둘째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둘째도 첫째처럼 노인의 외딴 집에 묵게 되었지. 이튿날 둘째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어리석은 놈들. 노인은 또 코웃음을 쳤지. 둘째마저 소식이 없자 셋째인 반쪽이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두 형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쪽이도 노인의 집에 묵게 되었지. 저는 반쪽이라 구박을 받고 자라서 방에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쪽이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 잠을 자던 반쪽이는 중얼거리는 소리에 깼어. 전에 왔던 두 녀석의 동생 같은데 무슨 수로 나를 알아보겠어? 난 이마 한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만년이라도 살지.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인 걸 알아차렸어. 반쪽이는 재빨리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어. 네 이놈, 잘 만났다. 형들의 원수를 갚아주마. 반쪽이와 호랑이로 변한 노인의 싸움이 붙었어. 힘이 아무리 센 반쪽이라지만 호랑이를 상대하기란 쉽지가 않았지. 가까스로 쓰러뜨릴 만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 통에 무쇠 같은 반쪽이도 힘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 그래, 이마 한가운데만 치면 돼. 마침내 반쪽이는 기회를 노려 호랑이의 이마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세게 쳤어. 어흥! 집채만한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고 말았지. 호랑이를 짊어지고 돌아온 반쪽이는 큰 상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호랑이와 나그네. 옛날 깊은 산속에 사람을 마구 잡아먹는 호랑이가 살았어. 마을 사람들은 못된 호랑이를 잡아 없애기로 하고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구덩이를 여러 개 파놓았어. 마침내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지. 어흥, 어흥. 때마침 구덩이 곁을 지나던 나그네가 호랑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 제발 구해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나왔지. 어흥! 호랑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했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더니 무슨 짓이냐? 은혜? 저 구덩이도 사람이 파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 넌 내게 잡아먹히는 것이 맞다. 그러자 나그네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지. 잠깐 내 말이 옳은지 누군가에게 물어보자. 내 말이 맞다면 내가 죽어주마. 호랑이는 나그네의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어. 둘은 곁에 있던 소나무에게 물었어. 사람이 나빠 우리를 막 베거든. 소나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는 나그네를 덮치려고 했어. 나그네는 몸을 피하며 외쳤어. 잠깐만, 황소에게도 물어보자. 둘의 말을 모두 들은 황소가 입을 열었어. 사람이 나빠. 일만 죽도록 시키고 마지막엔 잡아먹거든. 호랑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비려 했어. 제발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두 번이나 이겨서 자신만만했어. 둘은 곧 토끼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지. 토끼는 호랑이 이야기를 듣더니 입을 열었어. 일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인지 그 자리로 가볼까요? 좋아, 어흥. 호랑이는 앞장서서 구덩이로 갔어. 토끼는 구덩이를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지. 아니, 호랑이님이 이깟 구덩이에 빠지셨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토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호랑이가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렸어. 잘 봤지? 이렇게 빠졌다니까. 그걸 본 토끼가 말했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니 나그네께서는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제야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그네에게 애원했어. 제발 구해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 속을 나그네가 아니었지. 나그네는 들은 채도 않고 서둘러 가던 길을 갔단다. 훈장님의 꿀단지.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 서당 훈장님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지. 무언가 하면 아이들에게 하늘천, 땅지, 천자문을 읽히고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였어. 궁금한 아이들이 다락방을 슬쩍 엿보았어. 그랬더니 아이들 모르게 훈장님 혼자 꿀단지에 꿀을 먹고 있지 뭐야. 하루는 꿀이 너무나 먹고 싶은 한 아이가 더는 못 참고 훈장님에게 말했어. 훈장님, 다락방에 올라가 꿀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자 훈장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 꿀이라니, 그건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음식이야. 어느 날 훈장님은 이웃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가시고 아이들끼리
책을 읽고 있었어. 문득 한 아이가 나서서 말했어. 얘들아, 다락방에 꿀단지를 꺼내 조금만 맛볼까? 한 아이가 꿀단지를 꺼내 내려왔어. 정말 꿀맛인걸. 한 번만 더 먹어보자. 나도 한번, 너도 한번 찍어 먹다가 어느새 꿀단지의 꿀이 바닥나고 말았단다. 아이들은 훈장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걱정되기 시작했어. 호된 회초리를 맞을 것이 뻔했거든. 그때 다락방에서 꿀단지를 내려온 아이가 나섰어. 걱정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고는 훈장님의 벼루를 바닥에 세 개 메어 쳤지. 벼루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았어. 훈장님이 아끼고 또 아끼는 벼루가 말이야. 그 아이는 깨진 벼루와 바닥에 드러난 꿀단지를 앞에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 그때 마침 훈장님이 들어왔지. 훈장님은 아끼는 벼루가 깨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 벼루! 다락방에 숨겨놓고 혼자 몰래 먹던 꿀단지가 바닥나 있는 걸 보고는 더 놀랐지. 내 꿀단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 그러자 울고 있던 아이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어. 훈장님, 제가 실수로 훈장님의 벼루를 깨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단지에 든 것을 모두 먹었는데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입맛만 쩝쩝 다실 뿐이었단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가난한 살림이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지냈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뗄 나무를 하러 갔어. 뾰로롱 뾰로롱 삐요. 어디선가 예쁜 새 소리가 들려왔어. 오라, 바로 너로구나. 나뭇가지에 파랑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 파랑 새는 포르르 날더니 할아버지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 목이 마른데 어디 샘물이 없을까? 마침 옹달샘 하나가 눈에 띄었어. 옹달샘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지. 물맛이 정말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옹달샘 물을 두어 모금 더 마셨어. 물을 마시고 나자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지 뭐야.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 너럭 바위에 앉았어. 잠시 바위에 기대어 앉는다는 것이 그만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했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갔어. 할멈, 나왔소. 너무 늦어 걱정했지. 아니, 젊은이는 누구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할멈, 나요. 나란 말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자 답답한 마음에 거울을 보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었지. 얼굴을 가득 덮고 있던 주름살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새까맣게 변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날이 밝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 옹달샘을 찾아갔어. 샘물을 두어 먹은 맛이자 할머니도 바로 잠이 들었어. 깨어났을 때는 예쁜 새댁으로 변해 있었지. 하하,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진 것 같소. 젊어지는 샘물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어. 할아버지는 이웃 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옹달샘이 있는 곳을 일러주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젊은 할아버지 부부가 산속 옹달샘에 갔더니 욕심쟁이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지. 이런, 물을 너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네. 우리가 데려다 키웁시다. 젊은 할아버지 부부는 아기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 송아지와 박군부. 옛날 어느 고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농사 일을 했지. 저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뿐인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지. 마을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농부를 칭찬했어. 농부가 한 해는 밭에 물을 심었지. 거름을 듬뿍 주고 열심히 김을 매주었어. 얼마나 정성스레 농사를 지었는지 무는 쑥쑥 자랐어. 가을이 되어 밭에서 물을 뽑았을 때야. 세상에, 사람 키만한 무라니. 농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처럼 커다란 무는 처음 보았거든.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무를 내가 먹을 수는 없지. 농부는 커다란 무를 지게에 지고 사또를 찾아갔어. 사또께 이 무를 바치겠습니다.
커다란 물을 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열심히 농사 지어든 귀한 물을 내게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사또는 기뻐하며 이방을 불렀어. 요즘 들어온 것 중에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어. 송아지가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송아지를 농부에게 주도록 해라. 사또가 이방에게 일렀어. 잘생기고 힘이 세어 보이는 누런 송아지였지.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동네 방네 퍼졌어.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 욕심쟁이 농부는 속으로 열심히 궁리했어. 송아지를 바치면 금덩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 금덩이 아니면 너른 땅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 이튿날 욕심쟁이 농부는 또 사또를 찾아갔어. 이렇게 훌륭한 송아지를 얻은 건 다 사또 덕입니다. 욕심쟁이 농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송아지를 바쳤어. 이처럼 귀한 송아지를 내게 주다니. 사또는 이방에게 그 즈음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농부에게 주라고 했지. 욕심쟁이 농부가 무엇을 얻었느냐고? 부지런한 농부가 바친 커다란 물을 받았어. 괜한 욕심으로 송아지만 잃게 된 것이지. 냄새에 맡은 값.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앞 뒷집에 살았어. 가난뱅이는 뭐든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바빴지.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줍시다. 가난뱅이네는 가난해도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어. 한편 부잣집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였어. 저는 굶으면서 남 걱정을 해? 웃기지도 않네 그려. 부잣집 영감은 콧방귀를 휑휑 뀌었어. 뭐? 빌려간 낫을 돌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부자는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겼어. 심지어 남의 닭이 모이를 찾아 영감네 마당에 들어갔어도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 없었지. 먹을 것이 넉넉해도 벌컥벌컥 화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어느 날 가난뱅이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지. 그 냄새 한번 만나네. 냄새가 얼마나 기막힌지 침이 꼴깍 넘어갔어. 우리 집은 오늘 저녁도 멀건 죽일 텐데. 냄새라도 실컷 맡아볼까? 가난뱅이는 저도 모르게 담벼락에 찰싹 붙어섰지. 꿀꺽,
꿀꺽. 그때 마침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 부자의 눈에 가난뱅이가 생선을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지. 저놈이? 부자는 냉큼 달려가 가난뱅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어. 내가 열량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맛있는 냄새에 젖어있던 가난뱅이는 깜짝 놀랐어.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아라. 부자는 냄새 맡은 값으로 단량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어. 집으로 돌아간 가난뱅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난뱅이의 아내가 까닭을 물었지. 가난뱅이는 아내에게 부자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 아니,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기가 막혔어. 그렇다오. 내일까지 단양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쳐서 받겠다지 뭐요. 아버님 제사에 쓰려던 단양을 내줘야 할 것 같소. 이때 곁에 있던 가난뱅이의 10살 먹은 아들이 나섰어. 아버님,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시지요.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향했어. 영감님, 냄새 맡은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가 돈을 받으려고 하자 아들은 돈은 주지 않고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 돈 소리 잘 들으셨겠지요? 이제 갑니다. 그러자 부자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어.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못할까? 그러자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값도 소리로 쳐드려야 맞지요.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겨울이 되자 호랑이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며칠째 온 산을 헤매고 다녔어. 어찌된 일인지 생쥐 한 마리 안 보였지. 호랑이는 산기슭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 으앙, 으앙. 이리저리 기웃거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쉿, 아가, 살쾡이가 왔다. 뚝 그치렴.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아가,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왔네. 뚝. 아기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을까?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지. 그때 아기 엄마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여기 곶감이다. 뚝 그치렴. 엄마의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 언제 울었던가 싶게 말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니. 호랑이는 덜덜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그치지 않던 울음을 곶감 소리에 뚝 그쳤단 말이지. 곶감이란 놈이 튀어나오기 전에 어서 달아나자.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 마침 호랑이가 있던 마당 안쪽에 외양간이 있어서 그곳에 숨어 있다가 곶감을 피해 달아날 생각이었어. 잠시 뒤 소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어. 깜깜해서 도둑은 호랑이를 알아보지 못했어. 꽤 큰 송아지로군. 도둑은 호랑이를 송아지로 알고 덥석 올라탔어. 으아, 곶감이다. 호랑이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지. 호랑이는 기겁을 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제야 도둑은 송아지가 아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걸 알아차렸지. 큰일 났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 도둑은 호랑이의 목을 부둥켜 안고 찰싹 매달렸어. 떨어지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야. 도둑이 호랑이 목덜미를 힘주어 안을수록 호랑이는 더 놀라 마구 날뛰었어. 등에 찰싹 붙은 곶감을 떼어내려고 말이야.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날 때였어. 도둑은 재빨리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겨우 살아났지. 휴,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어. 휴, 하마터면 곶감 놈에게 붙잡힐 뻔했네. 그 뒤로 마을에는 호랑이도 도둑도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해. 하늘을 나는 조끼. 옛날에 한 총각이 있었어. 어머니가 죽고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구박이 매우 심했어. 하루는 새 어머니가 총각의 밥을 퍼주는데 맨 아래에는 조밥을 담고 그 위에는 구더기를 담고 맨 위에 쌀밥을 한 겹 덮어서 주었어. 총각이 밥을 먹다가 그만 구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보고 말했지. 이거 안 되겠구나. 또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떡을 많이 싸서 주고 집 밖으로 내보냈어. 총각은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어. 그런데 스님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것을 보고는 떡을 다 주었어. 총각은 마음이 착했거든.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자기 배가 몹시 고픈 거야. 그래서 어떤 부잣집에 가서 부탁했지.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세요. 부잣집 맏딸이 보고는 에이, 더러워 하며 대문을 닫고 들어갔어. 둘째 딸도 보고는 뭐야, 거렁뱅이 아니야? 하며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셋째 딸은 아이 불쌍해라 하면서 자기가 먹던 밥을 가져다 주었지. 총각은 그 밥을 다 먹고 어디 잠잘 데가 없나 하며 뒷동산으로 올라갔어.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토끼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야. 총각이 너희들 왜 싸우니? 하고 물으니까 조끼 하나를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걸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어요. 총각이 말했지.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거나 주렴. 그랬더니 토끼들이 그래요 하면서 조끼를 주었어. 총각이 물었지. 근데 이 조끼는 어떤 조끼냐? 그랬더니 토끼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 조끼를 입고서 단추를 채우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단추를 풀고 조끼를 벗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총각은 조끼를 가지고 어떤 부잣집으로 갔어. 그리고 부자 영감에게 말했지. 하늘을 나는 별난 조끼가 제게 있답니다. 부자 영감은 반색을 하며 말했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하늘을 날아보게나. 총각은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고 한참 동안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 부자 영감은 조끼가 욕심이 나서 말했어. 자네 그 조끼 내게 팔게나. 총각이 안 팔아요 하니까 값은 내가 잘 쳐줄 테니 팔게 라고 했지. 부자 영감이 자꾸 팔라고 졸라서 총각은 큰 값을 받고 조끼를 팔았어. 부자 영감은 총각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지. 허허, 나도 얼른 하늘을 날아보고 싶군 하더니 조끼 단추를 채우고 하늘을 날았어. 그런데 영감은 급한 마음에 땅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하늘을 날다가 그만 솔개가 되고 말았어. 총각은 조끼 판 돈을 미천 삼아 논 밭을 사고 열심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지. 총각은 전에 자기에게 밥을 주었던 셋째 딸을 데려다가 색시를 삼아서 잘 살았대.
솔개가 된 부자 영감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지금까지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지 뭐야. 저승에 있는 곶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을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원님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너무도 원통했지. 제발 저를 이승으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원님을 딱하게 여겨 저승사자에게 도로 이승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바쁜 나를 헛고생시키다니. 저승사자는 화를 내며 쌀 300석을 내놓으면 이승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 지금 제겐 쌀이라곤 한 톨도 없는데 어쩌지요?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방법을 물었어.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곶간 하나씩을 갖고 있다네. 저승사자가 대답했어. 곶간이요? 그래, 이승에서 덕을 쌓을 때마다 저승의 곶간이 차게 되어 있지.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제 곶간에 가보았어. 고래 원님이란 자가 곶간에 집 한 단뿐이라니. 저승사자의 불호령에 놀란 원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 방법이 있긴 하네.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리게.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그득 쌓여 있었어.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꼭 빚을 갚아야 해. 그렇게 해서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 아가씨를 찾았어. 덕진 아가씨는 홀 어머니와 마을 어귀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지. 원님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주막을 찾아갔어. 차려온 음식을 먹고 난 원님은 값을 치르려 물었지. 6푼입니다. 왜 이렇게 싸게 봤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수는 없지요. 다음 날 원님은 주막을 찾아가 돈 10량을 빌려달라고 했어.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내주었지. 낯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원님은 물었어. 사정이 있어 꾸는 것을 어찌 모른 척합니까?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갚으세요. 덕진 아가씨는 선선히 대답했어. 이튿날 원님은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았어.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원님을 맞이했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려고 왔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쌀 300석을 팔아 마을 앞을 가로지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불렀다고 해. 벽시 한 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아들을 장가 보내 며느리가 세 명이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어. 큰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는 덤벙대고, 셋째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줘야 하나 걱정이 컸어. 그때 그럴듯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지. 그래, 벽시 한 톨씩을 주어 재주를 시험한 뒤에 곳간 열쇠를 줄 사람을 골라야겠군.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에게 벽시 한 톨씩을 주며 말했어.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첫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던져버리고 말았지. 둘째 며느리는 받은 벽시를 한 입에 먹어버렸어.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벽시를 받았어. 무슨 뜻으로 이걸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한참 궁리한 끝에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지. 아, 이 벽시 한 톨로 재산을 불려보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마당 안쪽에 실을 매단 나뭇가지로 소쿠리를 받쳐 놓은 다음 벽시 한 톨을 놓아두었어. 잠시 뒤에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들었지. 셋째 며느리는 잽싸게 실을 당겨 참새를 잡았어. 장날이 되자 셋째 며느리가 참새를 병아리와 바꿔왔어. 병아리는 머지않아 암탉이 되었지. 어미 닭이 된 암탉은 알을 낳아 병아리가 태어났어. 며느리가 이번에는 암탉을 장에 대다 팔아 토실토실 새끼 돼지를 사왔어.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미 돼지가 되었어. 어미 돼지는 해마다 새끼 돼지를 낳았지.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판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 어미가 된 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고 말이야.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렀어. 내가 준 벽시 한 톨을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어. 저는 그냥 먹었는걸요. 둘째 며느리도 대답했지. 부자 영감은 두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어.
막내야, 너는 벽시 한 톨을 어떻게 했느냐? 부자 영감이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어. 아버님, 벽시 한 톨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며느리를 따라간 곳에 너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지. 우리 집 곳간 열쇠는 셋째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기특한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단다. 3년 고개. 옛날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고개 하나를 넘게 되었어. 3년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였지.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넘어질 새라 조심조심 고갯길을 걸었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어이쿠!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앞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지. 고개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 다친 곳이 없는데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 한숨을 푹 내쉬었어. 큰일 났구나.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네.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 이를 어쩌나. 앞으로 겨우 3년밖에 못 산다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 걱정이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어. 영감,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보구려.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 약을 먹으면 무엇하나? 3년밖에 못 살 텐데. 할머니와 손자는 깜짝 놀랐어. 3년밖에 못 산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소.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 아이고, 이제 어찌하면 좋아요. 3년 뒤에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나섰어. 에이, 할아버지, 오히려 잘된 일인데요. 뭐라고?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자를 돌아보았어.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데 잘된 일이라니. 그러자 손자가 웃으며 말했어. 좋은 방법이 있어요. 3년 고개에 가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 이런 고얀 놈, 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게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했으니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아니에요? 손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어. 그래, 내 말이 맞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 할아버지는 곧바로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 첫째도 둘째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셋째만은 전혀 달랐어.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지. 반쪽이는 삼형제 가운데 힘이 제일 세었어. 힘이 세면 무얼해? 반쪽이인걸. 형 둘은 반쪽이를 볼 때마다 흉을 보았지.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어느 날 반쪽이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고 소나 돼지를 물어갔지. 걱정이 된 마을 사또는 호랑이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곳곳에 붙였어. 하지만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 그깟 호랑이 내가 잡아오지. 방을 본 첫째가 나섰어. 첫째는 종일 산을 헤매다 밤이 되어 산속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 외딴 집 주인은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었지. 노인은 첫째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어. 눈앞에 나타나면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겁니다. 첫째는 큰 소리를 쳤지. 이튿날 첫째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고얀 놈, 감히 날 잡겠다고? 외딴 집 노인이 코웃음을 쳤어.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거야. 며칠이 지나도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둘째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둘째도 첫째처럼 노인의 외딴 집에 묵게 되었지. 이튿날 둘째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어리석은 놈들. 노인은 또 코웃음을 쳤지.
둘째마저 소식이 없자 셋째인 반쪽이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두 형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쪽이도 노인의 집에 묵게 되었지. 저는 반쪽이라 구박을 받고 자라서 방에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쪽이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 잠을 자던 반쪽이는 중얼거리는 소리에 깼어. 전에 왔던 두 녀석의 동생 같은데 무슨 수로 나를 알아보겠어? 난 이마 한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만년이라도 살지.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인 걸 알아차렸어. 반쪽이는 재빨리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어. 네 이놈, 잘 만났다. 형들의 원수를 갚아주마. 반쪽이와 호랑이로 변한 노인의 싸움이 붙었어. 힘이 아무리 센 반쪽이라지만 호랑이를 상대하기란 쉽지가 않았지. 가까스로 쓰러뜨릴 만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 통에 무쇠 같은 반쪽이도 힘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 그래, 이마 한가운데만 치면 돼. 마침내 반쪽이는 기회를 노려 호랑이의 이마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세게 쳤어. 어흥! 집채만한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고 말았지. 호랑이를 짊어지고 돌아온 반쪽이는 큰 상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호랑이와 나그네. 옛날 깊은 산속에 사람을 마구 잡아먹는 호랑이가 살았어. 마을 사람들은 못된 호랑이를 잡아 없애기로 하고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구덩이를 여러 개 파놓았어. 마침내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지. 어흥, 어흥. 때마침 구덩이 곁을 지나던 나그네가 호랑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 제발 구해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나왔지. 어흥! 호랑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했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더니 무슨 짓이냐? 은혜? 저 구덩이도 사람이 파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 넌 내게 잡아먹히는 것이 맞다. 그러자 나그네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지. 잠깐, 내 말이 옳은지 누군가에게 물어보자. 내 말이 맞다면 내가 죽어주마. 호랑이는 나그네의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어. 둘은 곁에 있던 소나무에게 물었어. 사람이 나빠
우리를 막 베거든. 소나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는 나그네를 덮치려고 했어. 나그네는 몸을 피하며 외쳤어. 잠깐만, 황소에게도 물어보자. 둘의 말을 모두 들은 황소가 입을 열었어. 사람이 나빠. 일만 죽도록 시키고 마지막엔 잡아먹거든. 호랑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비려 했어. 제발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두 번이나 이겨서 자신만만했어. 둘은 곧 토끼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지. 토끼는 호랑이 이야기를 듣더니 입을 열었어. 일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인지 그 자리로 가볼까요? 좋아. 어흥. 호랑이는 앞장서서 구덩이로 갔어. 토끼는 구덩이를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지. 아니, 호랑이님이 이깟 구덩이에 빠지셨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토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호랑이가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렸어. 잘 봤지? 이렇게 빠졌다니까. 그걸 본 토끼가 말했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니 나그네께서는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제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그네에게 애원했어. 제발 구해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 속을 나그네가 아니었지. 나그네는 들은 채도 않고 서둘러 가던 길을 갔단다. 훈장님의 꿀단지.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 서당 훈장님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지. 무언가 하면 아이들에게 하늘천, 땅지, 천자문을 읽히고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였어. 궁금한 아이들이 다락방을 슬쩍 엿보았어. 그랬더니 아이들 모르게 훈장님 혼자 꿀단지에 꿀을 먹고 있지 뭐야. 하루는 꿀이 너무나 먹고 싶은 한 아이가 더는 못 참고 훈장님에게 말했어. 훈장님, 다락방에 올라가 꿀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자 훈장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 꿀이라니, 그건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음식이야. 어느 날 훈장님은 이웃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가시고 아이들끼리 책을 읽고 있었어. 문득 한 아이가 나서서 말했어. 얘들아, 다락방에 꿀단지를 꺼내 조금만 맛볼까? 한 아이가 꿀단지를 꺼내 내려왔어. 정말 꿀맛인 걸. 한 번만 더 먹어보자. 나도 한번, 너도 한번 찍어 먹다가
어느새 꿀단지의 꿀이 바닥나고 말았단다. 아이들은 훈장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걱정되기 시작했어. 호된 회초리를 맞을 것이 뻔했거든. 그때 다락방에서 꿀단지를 내려온 아이가 나섰어. 걱정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고는 훈장님의 벼루를 바닥에 세 개 빼어쳤지. 벼루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았어. 훈장님이 아끼고 또 아끼는 벼루가 말이야. 그 아이는 깨진 벼루와 바닥이 드러난 꿀단지를 앞에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 그때 마침 훈장님이 들어왔지. 훈장님은 아끼는 벼루가 깨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 벼루! 다락방에 숨겨놓고 혼자 몰래 먹던 꿀단지가 바닥나 있는 걸 보고는 더 놀랐지. 내 꿀단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 그러자 울고 있던 아이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어. 훈장님, 제가 실수로 훈장님의 벼루를 깨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단지에 든 것을 모두 먹었는데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입맛만 쩝쩝 다실 뿐이었단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가난한 살림이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지냈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뗄 나무를 하러 갔어. 뾰로롱 뾰로롱 삐요. 어디선가 예쁜 새 소리가 들려왔어. 오라, 바로 너로구나.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 파랑새는 포르르 날더니 할아버지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 목이 마른데 어디 샘물이 없을까? 마침 옹달샘 하나가 눈에 띄었어. 옹달샘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지. 물맛이 정말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옹달샘 물을 두어 모금 더 마셨어. 물을 마시고 나자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지 뭐야.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 너럭바위에 앉았어. 잠시 바위에 기대어 앉는다는 것이 그만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했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갔어. 할멈, 나왔소.
너무 늦어 걱정했지. 아니, 젊은이는 누구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할멈, 나요. 나란 말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자 답답한 마음에 거울을 보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었지. 얼굴을 가득 덮고 있던 주름살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새까맣게 변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날이 밝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 옹달샘을 찾아갔어. 샘물을 두어 먹은 맛이자 할머니도 바로 잠이 들었어. 깨어났을 때는 예쁜 새댁으로 변해 있었지. 하하,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진 것 같소. 젊어지는 샘물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어. 할아버지는 이웃 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옹달샘이 있는 곳을 일러주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젊은 할아버지 부부가 산속 옹달샘에 갔더니 욕심쟁이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지. 이런, 물을 너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네. 우리가 데려다 키웁시다. 젊은 할아버지 부부는 아기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 송아지와 박군무. 옛날 어느 고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농사 일을 했지. 저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뿐인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지. 마을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농부를 칭찬했어. 농부가 한 해는 밭에 무를 심었지. 거름을 듬뿍 주고 열심히 김을 매주었어. 얼마나 정성스레 농사를 지었는지 무는 쑥쑥 자랐어. 가을이 되어 밭에서 무를 뽑았을 때야. 세상에, 사람 키만한 무라니. 농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처럼 커다란 무는 처음 보았거든.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무를 내가 먹을 수는 없지. 농부는 커다란 무를 지게에 지고 사또를 찾아갔어. 사또께 이 무를 바치겠습니다. 커다란 무를 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열심히 농사 지어 얻은 귀한 무를 내게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사또는 기뻐하며 이방을 불렀어. 요즘 들어온 것 중에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어.
송아지가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송아지를 농부에게 주도록 해라. 사또가 이방에게 일렀어. 잘생기고 힘이 세어 보이는 누런 송아지였지.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동네 방네 퍼졌어.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 욕심쟁이 농부는 속으로 열심히 궁리했어. 송아지를 바치면 금덩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 금덩이 아니면 너른 땅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 이튿날 욕심쟁이 농부는 또 사또를 찾아갔어. 이렇게 훌륭한 송아지를 얻은 건 다 사또 덕입니다. 욕심쟁이 농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송아지를 바쳤어. 이처럼 귀한 송아지를 내게 주다니. 사또는 이방에게 그 즈음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농부에게 주라고 했지. 욕심쟁이 농부가 무엇을 얻었느냐고? 부지런한 농부가 바친 커다란 물을 받았어. 괜한 욕심으로 송아지만 잃게 된 것이지. 냄새에 맡은 값.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앞 뒷집에 살았어. 가난뱅이는 뭐든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바빴지.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줍시다. 가난뱅이네는 가난해도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어. 한편 부잣집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였어. 저는 굶으면서 남 걱정을 해. 웃기지도 않네 그려. 부잣집 영감은 콧방귀를 휑휑 뀌었어. 뭐? 빌려간 낫을 돌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부자는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겼어. 심지어 남의 닭이 모이를 찾아 영감네 마당에 들어갔어도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 없었지. 먹을 것이 넉넉해도 벌컥벌컥 화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어느 날 가난뱅이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지. 그 냄새 한번 맛나네. 냄새가 얼마나 기막힌지 침이 꼴깍 넘어갔어. 우리 집은 오늘 저녁도 멀건 죽일 텐데. 냄새라도 실컷 맡아볼까? 가난뱅이는 저도 모르게 담벼락에 찰싹 붙어섰지. 꿀꺽, 꿀꺽. 그때 마침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 부자의 눈에 가난뱅이가 생선을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지. 저놈이? 부자는 냉큼 달려가 가난뱅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어. 내가
열량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맛있는 냄새에 젖어 있던 가난뱅이는 깜짝 놀랐어.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아라. 부자는 냄새 맡은 값으로 단량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어. 집으로 돌아간 가난뱅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난뱅이의 아내가 까닭을 물었지. 가난뱅이는 아내에게 부자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 아니,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기가 막혔어. 그렇다오. 내일까지 단양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쳐서 받겠다지 뭐요. 아버님 제사에 쓰려던 단양을 내줘야 할 것 같소. 이때 곁에 있던 가난뱅이의 10살 먹은 아들이 나섰어. 아버님,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시지요.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단양을 들고 부잣집으로 향했어. 영감님, 냄새 맡은 값 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가 돈을 받으려고 하자 아들은 돈은 주지 않고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 돈 소리 잘 들으셨겠지요? 이제 갑니다. 그러자 부자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어.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못할까? 그러자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값도 소리로 쳐드려야 맞지요.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겨울이 되자 호랑이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며칠째 온 산을 헤매고 다녔어. 어찌된 일인지 생쥐 한 마리 안 보였지. 호랑이는 산기슭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 으앙, 으앙. 이리저리 기웃거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쉿, 아가, 살쾡이가 왔다. 뚝 그치렴.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아가,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왔네. 뚝. 아기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을까?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지. 그때 아기 엄마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여기 곶감이다. 뚝 그치렴. 엄마의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
언제 울었던가 싶게 말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니. 호랑이는 덜덜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그치지 않던 울음을 곶감 소리에 뚝 그쳤단 말이지. 곶감이란 놈이 튀어나오기 전에 어서 달아나자.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 마침 호랑이가 있던 마당 안쪽에 외양간이 있어서 그곳에 숨어 있다가 곶감을 피해 달아날 생각이었어. 잠시 뒤 소 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어. 깜깜해서 도둑은 호랑이를 알아보지 못했어. 꽤 큰 송아지로군. 도둑은 호랑이를 송아지로 알고 덥석 올라탔어. 으아, 곶감이다. 호랑이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지. 호랑이는 기겁을 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제야 도둑은 송아지가 아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걸 알아차렸지. 큰일 났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 도둑은 호랑이의 목을 부둥켜 안고 찰싹 매달렸어. 떨어지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야. 도둑이 호랑이 목덜미를 힘주어 안을수록 호랑이는 더 놀라 마구 날뛰었어. 등에 찰싹 붙은 곶감을 떼어내려고 말이야.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날 때였어. 도둑은 재빨리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겨우 살아났지. 휴,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어. 휴, 하마터면 곶감놈에게 붙잡힐 뻔했네. 그 뒤로 마을에는 호랑이도 도둑도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해. 하늘을 나는 조끼. 옛날에 한 총각이 있었어. 어머니가 죽고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구박이 매우 심했어. 하루는 새 어머니가 총각의 밥을 퍼주는데 맨 아래에는 조밥을 담고 그 위에는 구더기를 담고 맨 위에 쌀밥을 한 겹 덮어서 주었어. 총각이 밥을 먹다가 그만 구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보고 말했지. 이거 안 되겠구나. 또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떡을 많이 싸서 주고 집 밖으로 내보냈어. 총각은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어. 그런데 스님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것을 보고는 떡을 다 주었어. 총각은 마음이 착했거든.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자기 배가 몹시 고픈 거야. 그래서
어떤 부잣집에 가서 부탁했지.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세요. 부잣집 맞다리 보고는 에이, 더러워 하며 대문을 닫고 들어갔어. 둘째 딸도 보고는 뭐야, 거렁뱅이 아니야? 하며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셋째 딸은 아이 불쌍해라 하면서 자기가 먹던 밥을 가져다 주었지. 총각은 그 밥을 다 먹고 어디 잠잘 데가 없나 하며 뒷동산으로 올라갔어.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토끼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야. 총각이 너희들 왜 싸우니? 하고 물으니까 조끼 하나를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걸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어요. 총각이 말했지.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거나 주렴. 그랬더니 토끼들이 그래요 하면서 조끼를 주었어. 총각이 물었지. 근데 이 조끼는 어떤 조끼냐? 그랬더니 토끼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 조끼를 입고서 단추를 채우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단추를 풀고 조끼를 벗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총각은 조끼를 가지고 어떤 부잣집으로 갔어. 그리고 부자 영감에게 말했지. 하늘을 나는 별난 조끼가 제게 있답니다. 부자 영감은 반색을 하며 말했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하늘을 날아보게나? 총각은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고 한참 동안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 부자 영감은 조끼가 욕심이 나서 말했어. 자네 그 조끼 내게 팔게나. 총각이 안 팔아요 하니까 값은 내가 잘 쳐줄 테니 팔게 라고 했지. 부자 영감이 자꾸 팔라고 졸라서 총각은 큰 값을 받고 조끼를 팔았어. 부자 영감은 총각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지. 허허, 나도 얼른 하늘을 날아보고 싶군 하더니 조끼 단추를 채우고 하늘을 날았어. 그런데 영감은 급한 마음에 땅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하늘을 날다가 그만 솔개가 되고 말았어. 총각은 조끼 판 돈을 미천 삼아 논 밭을 사고 열심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지. 총각은 전에 자기에게 밥을 주었던 셋째 딸을 데려다가 색시를 삼아서 잘 살았대. 솔개가 된 부자 영감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지금까지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지 뭐야.